그래서 좋게 보고. 근데 48살 같은 경우에도 병진생들이 이분들이 좀 많이 막혀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될 땐 안 되고 막 사업도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러니까 죽을 똥 말 똥 끌고는 왔는데 네. 올해까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하반기에 우리 용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용띠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용띠분들은 지금 나이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용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의 추진력도 좋고요. 직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따니도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용띠 중에 하나고, 또 천복을 타고 태어나서 부모의 복이라든지 이런 받을 유산이라든지 받을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띠 중에 하나가 용띠예요. 부모 복이 있어요. 아, 부모 복이 있다? 네네. 용띠 분들은 약간 조금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나요?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주를 봐야 알겠지만 이분들이 보통 이제 1월생이라든지 이렇게 11월생 뭐 이렇게 그리고 뭐 3월생 이런 분들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돈의 가치, 노력의 결실의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부자가 많죠. 네. 그럼 우리 용띠분들은 다른 띠에 비해서 이분들만의 좀 특출한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장점으로 봤을 때는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욕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개발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용띠고 그러고 대장기질이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어떤 그룹에 어떤 단체에서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띠들 중에 하나가 용띠고 그러고 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고 이분들은 첫 정, 가족, 내 사람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인생에 그 인간의 옆에 두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웬만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다 이렇게 안고 가고, 그러니까 책임감도 많고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이 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정이 없다는 건 아니고 내색을 잘 못해요. 아, 속으로. 네, 속정이 깊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들은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좀 말이 앞서는 것보다 행동으로 나서는 게 더 신임이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직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주 어려운 것들도 탁탁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서 참 좋은 띠 중에 하나죠. 아, 그럼 이분들이 선생님,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 사람도 잘 챙기고 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주변에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는 뜻은 좀 사람한테 좀 당한다거나 받은 상처도 좀 많이 있으신가요, 이분들은? 물론 어느 띠나 사람에게 상처가 없는 띠는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툭 털어버리고 내 할 일을 꿋꿋이 하는 사람들이 용띠이기 때문에 참 다른 띠들 중에서도 가장 멘탈이 강한 그런 띠들 중에 하나가 용띠라서 타인의 어떤 외부로 들어오는 타인의 그런 뭐 이렇게 인간 바람 이런 인간의 바람 같은 것도 혼자서 잘 맞고 해결을 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약하다 볼 수가 없거든요, 정신이. 엄청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인간으로 바람이 불어도 타인이 나한테 꼬질을 해도 그게 내 몫이려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어떤 분들. 그럼 우리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 용띠분들 하반기에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용띠들은 이제 36살 무진생들 이분들은 내년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운이 열리기 시작해서 나가는 삼재는 삼재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나갈 때는 괜찮게 들어옵니다. 진급도 괜찮고요. 회사에서 진급하는 거, 시험 보는 거,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들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가을쯤 한 이분들도 한 10월 중순 정도
접어들면서 이분들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주 자기 직업적으로도 괜찮고, 그러고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내년을 기약하는 어떤 그런 결혼의 문, 결혼의 혼사가 또 이렇게 닥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경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년치기 맺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서 백년 가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 운기는 삼재지만 나가는 삼재지만 나쁘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48살 같은 경우에도 병진생들이 이분들이 좀 많이 막혀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될 듯 안 되고, 막 사업도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러니까 죽을 똥 말 똥 끌고는 왔는데, 네. 올해까지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운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들도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형국이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 들어오겠고, 또 이제 뭐, 내년에 아홉수 나가는 삼재에 아홉수가 껴가지고 나쁘긴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손님 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 이제 뭐 홍수맥이나 이런 걸 좀 하셔가지고 운은 좀 쳐나가고 이렇게 아홉수 좀 잘 넘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러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특히 이제 그 60세 되시는 분들, 60세 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올해는 좀 그렇지만 내년에 좋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60세 영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좀 하반기에 좀 준비를 해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좀 빵 터트리면 훨씬 더 좋겠네요. 뭐 이렇게 뭐 돈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문서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년에 생일달 넘어 가셔야지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은 내년에 뭐 올해까지 좀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내년 운기는 또 그때 가서 보겠지만은 일단은 내년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내년이 좋아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겹병은 잘겠네요. 어쨌든 하반기 우리 용띠분들 기대해봐도 또 좋은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용띠분들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 씩씩하고 책임감 있고 용기 있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어떤 일이 닥쳐도 그런 거를 묵묵히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띠가 용띠, 용띠거든요. 상상의 동물이고 우리가 말하자면 신의 동물, 그게 용띠인데 용띠는 직관력, 예지력, 관찰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성공을 해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용기 내시고 얼마든지 본인 자신의 그 힘을 믿으시고 열심히 이렇게 해 나가신다면 묵묵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힘든 시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힘내세요, 용띠분들. 뭐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힘들더라도 또 올해 하반기 또 괜찮게 들어오고 하시니까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오늘 좀 말씀하신 거는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아유, 그러면 훨씬 정확하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